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포천에서 이번에는 주민 협의체 문제로 민군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보상안 등을 다룰 공동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에 군 당국에서 탐탁치 않게 반응하면서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빽빽하게 설치된 항이 현수막. 정류장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설 포천시 설운동입니다. 사령부 예정지 인근 도로입니다. 각종 단체 명의의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포천시 의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꽤 나왔습니다. 시민 1,000명에게 물어보니 오차범위 내 찬성 38.8%, 반대 40.9%로 집계됐습니다. 시의회 특위는 이를 토대로 군의 협의체 구성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국방부에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령부 창설 준비단은 부정적입니다. 경기도와의 상생 협의체를 운영 중인 국방부로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이 지원할 사항들이 있다면 합참 차원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가 원칙인 경기도 국방부 협의체의 경우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것도 꼭 받아들여야 맞는 것 같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예정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또 하나의 민군 갈등 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